때문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. 진짜 달인을 찾아라! 정말 지금까지 수많은 일교택을 했지만 저런 스타일은 처음이다 지금. 보내는 게 낫지 않아? 야. 왜냐면 게임을 하는 동안에 유일하게 이 수많은 12명 가운데 혼자 탈락에 대해서 궁금했어요. 정진이 형이 탈락에 대해서 궁금했어요. 저는 몇 시부터 쉬는데요? 잠깐 이거 어디 가요? 워터파크. 일산 동그라미 워터파크로 가시고. 또 오랜만에 또 워터파크 가네. 물인가 보다 물. 물에서 또 싸우겠구만. 형 우리 물에 강하잖아요. 아 제 병만이 하고 저 지금. 형 세게 세요. 아니야 병. 아 병만이 제 진짜 만만치 않아. 병만이 제 저는 이제 중심이 낮아가지고. 제 그러니까. 중심이 낮아서. 균형 잡고 이러는 건 제가 짱이야. 무조건 종국형 먼저 뜯어. 그럼 우리가 이겨. 알겠어요. 그리고 만약 우리가 뭐 인질 우리가 보내는 거지. 우리 팀에서 한 명을 보내는 거예요. 그러면 우진이로 가자. 아니 형 잠깐 제가. 우진이 아니면은 네. 정철이 보내면 될 것 같아요. 정철. 아, 형 근데 전략적으로 봤을 때 정철 형이 만약에 인질로 가시게 되면 저 팀은 어색해서 숨 막혀 죽을 거란 말이야. 무조건이죠. 무조건. 나를 보내줘. 나를 보내줘. 왔네 왔어. 왔네. 왔네요. 아 이거 진짜 명예가 걸려 지금. 이깁시다! 가자 가자 가자. 아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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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결 시작이야! 저기 근데 족장님보다 네. 이게 더 크니까 자 여러분 네. 정글의 법칙대 런닝맨 서바이벌 레이트 첫 번째 미션 미션명은 네. 워터파크 5종 릴레이입니다. 까지 미션을 그렇죠. 199초 안에 먼저 성공하면 승리입니다. 이거 킹어. 야, 킹어가 뭐야? 자, 과연 또 다섯 가지 미션이 뭔지 궁금하실 텐데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예, 예. 예. 자, 시뮬레이션 올리는 거 맞아요? 이거 노래 이런 거 나오잖아. 어디서? 따따따따. 따따따따따. 자, 시큐브. 뛰어서 놓고 머리를 쳐? 머리를 치고? 야 이거 어렵다. 아, 누가 어려워. 이게 199초 안에 다 해야 돼 이거. 10개. 와 이거 어렵다. 하나, 둘, 셋, 넷. 아 어렵다. 어렵네. 다 했으면 저기 가서. 다시 가서. 이거 뭐야? 야 뭐 어디 있는 거야? 자 안에 빨간 양말을 신은 사람이 이 상태로 양말 두 개를 사 벗습니다. 오 마이 갓. 자 이건 후구 날깡입니다. 까는 알로 저 안에 있는 하얀 알을 밖으로 빼시면 통과해요. 아, 이게 3미션입니다. 야 이거 되나봐. 와 두 개 있는데? 뭐야? 이거 뭐야? 와 이거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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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뭐야? 알았다. 좋은 자세. 네 개. 시뮬레이션 다섯 개. 그거 다섯 개 빼야 된다. 와 저거 이거 병만이 다섯 명이 해야 되는 거야. 공을 떨어뜨리면 안 되는구나. 아, 점수 넣어야 되는 거야. 와, 이거 한 개. 한 개만 넣으면 돼요. 야, 이걸 12개 어떻게 하냐고. 한 개만 들어가면 돼. 근데 그거를 100개 넣으면 돼. 형이 해봐, 형이 해봐. 해야 돼. 아, 나봐. 안 돼. 형, 양말 벗는 거 하세요, 양말 벗는 거. 아, 형은 그런 게 못 하는 거 아니야, 형? 그러세요. 그러니까 아니 바지 아니 와
다리는 10개. 10개. 다리는 좀 높게 떼야 돼. 천천히.